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호입니다. 먼저 이 색소폰 학교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의 강의는 손가락에 힘을 빼면 좋은 점이에요. 아, 손가락에 힘을 뺀다. 그쵸? 손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손에 한번 힘을 이렇게 빼볼까요? 어떠세요? 내가 힘을 많이 주고 있나요? 아니, 안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근데 내가 색소폰을 할 때 이렇게 연주를 할까요? 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힘이 많이 들어가서예요. 색소폰에서 힘을 많이 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색소폰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손에 힘 빼는 연습을 같이 해줘야 돼요. 손에 힘을 뺀다면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담보가 덜 찢어져요. 얘를 세게 누르면요 악기가 금방 많이 고장이 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담보가 잘 찢어집니다. 이 담보가 뭐냐면 악기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키 안에 이렇게 있어요. 약간 뭐 고무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걸 담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찢어지거나 이제 상처가 납니다. 그러면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소리가 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를 바꿔줘야 된다. 담보를 바꿔야 되면 또 돈이, 또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게 눌리게 되면 여기 이렇게 버튼 누르는 부분이 다 까져요. 갈립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이 잡고 있는 이 그립감의 느낌이 계속 바뀝니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손가락 손에 전체적인 힘도 좀 많이 빼주시고 두 번째 테크닉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손에 힘을 많이 빼면 테크닉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손이 안 아파요. 그리고 손이 훨씬 더 빨리 손을 더 빠른 연주곡들도 할 수가 있어요. 손에 많이 힘을 빼고 있으면 그렇죠. 다섯 번째 내가 손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 팔이나 이런 데가 아프지가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손에 힘을 많이 빼셔야 된다. 그 외의 것들에 이 손가락에 힘을 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손에 힘을 뺐다 안 뺐다에 따라서 내가 소리 나는 어떤 느낌적인 부분도 변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힘을 굉장히 많이 빼고 연주를 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거 손에 힘을 어떻게 빼야 되나요? 천천히 누르는 연습부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눌렀다는 것보다 더 약하게 눌러서 내가 뭐 너무 살살 누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눌렀던 것보다 조금 더 힘을 빼고 이렇게 누르는 습관을 가져도 충분히 소리가 편하게 난다. 훨씬 더 편안하게 난다. 이렇게 막 이렇게 세게 막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럼 다쳐요. 그래서 악기를 편안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손에 힘을 빼가지고 연주를 한다면 나한테 큰 변화가 온다. 그래서 손 빼는 연습을 저는 처음에 입문을 했을 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초를 튼튼하게 배워야 된다 했을 때 손에 힘 빼는 연습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 연습을 하시고 또 지금 좀 하셨던 분들도 훨씬 더 내가 손에 힘을 빼야지 내가 연주하는 데 있어서 더 테크닉적으로 훨씬 더 좋아져요. 아시겠죠? 그것들이 나중에 내가 쌓여서 뒤에 나의 실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놓으시면 다음에 색소폰 강의가 올라올 때 알람이 갑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